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그 자리에 불자리 안자리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2년 정도 되니까 제가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상당히 탁한 말을 할 때 그걸 조금 알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같이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물으면 그걸 그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착한 말을 할 때 제가 듣기 싫은 말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실 때 스승님께서 강의해서 그럴 때 가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그게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상대가 저에게 영혼의 그 약이 되는 말을 하는 것 그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셨어요. 사람이 요 앉을 자리가 있고 뜰 자리가 있습니다. 뜰 때가 언제냐? 예를 하나 들어서 잡아봅시다. 내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이런 그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대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걸 내가 공부로 잡고 갔느냐 그냥 내가 시집을 갔느냐 따라가지고 그냥 시집을 가버렸으면 공부하러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전부 다 바치고 뭔가가 이제 어려워지죠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이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은 바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전부 기록해 들어가고 풀어 들어가고 이런 걸 잡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도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집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거 안 좋은 게 나오면 다 부딪히고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리를 할 줄 모르고 내 공부로 못 엮는 거죠. 이래 되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악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계속 있어야 되느냐? 잘못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언제 그러면 뜰 자리고 그 있을 자리냐? 아니 불만이 입으로 안 튀어나온다. 그럼 그거 있어도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러면 떠날 때가 돼간다. 이렇게. 불만은 얼만큼 할 때 떠날 때가 되느냐. 30% 불만이 있을 때는 내가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 내가 불만을 하는데 30%다. 농도가. 이러면 이걸 노력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농도가 70%가 돼간다. 빨리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여기서 큰 상처를 입어서 이제 헤매게 된다. 어려워서 이제는 공부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안 돼. 상처 입어서 너는 일어서지도 못해. 자연의 운행법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가 30% 질량이 탁하게 태어나요. 70% 맑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지은 업이 그래. 그리고 우리 공부시키는 법이 그래. 법칙이.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30% 탁한 게 있게끔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70%의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살아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언제 아프냐? 30% 탁한 것이 내가 행동을 하나하나 잘못해갖고 발복을 해가지고 50%가 돼도 내 몸이 아픈 걸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70%가 다 돼가면 아플 조짐이 사살 오죠. 70%가 딱 되면 아이야 하고 넘어집니다. 이때 병원에 실기 가는 거거든요. 탁한 게 발복했고 발복한 만큼 맑은 게 지금 탁해져 버렸다. 섞였다. 이래 되면 우리가 아픔이 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처음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면 내가 탁고 탁해지고 악이 생기고 여기서 내가 입에서 70% 이게 악이 생긴 이 생각이 나오고 이게 나올 정도면 여기서 빨리 떠나야 네가 살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불만 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잘못 알고 살면 직장을 불만투성이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모르죠. 그래서 30% 시간이 갑니다. 30% 시간이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살살 보이는 게 뭔가가 이제 만져지는 거죠. 그리고 50% 넘고 60% 넘게 있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 모순이 자꾸 보이는 거죠. 이래서 70% 가면 모순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요럴 때는 그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네가 이 직장을 나무래고 이 직장을 탓하면서 여기에 있다라는 너 죽이고 이 회사 죽어요. 접근을 잘못한 겁니다. 이걸 다시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다시 만져주고 그럴 수 없다면 빨리 내보내는 것도 맞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거기서 빨리 떠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내한테 더 줄 곳이 없다. 떠나야지. 떠나는 것은 여기서 안주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조금 겁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하나, 떠날 자리는 떠나야 네 삶이 다시 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이시면 거기에서 네 살 길을 또 만들어주게 돼 있다. 내가 불평이 심해지거든 떠나라. 여기 떠날 자리입니다. 떠나는데 내 잘 되려고 떠나지 말고 내가 불평을 하고 있으면 여기가 잘못되니까 여기를 위해서 떠나라. 내 잘 되려고 떠나면 똥무수 피하면 된똥 만나게 돼 있다. 아, 절대 좋은 일을 내가 못 만납니다. 다시 너를 공부시킨다. 어디서? 하나, 상대를 위해서 떠나는 마음으로 떠나야만 바르게 떠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상처를 더 주면 주는 만큼 내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럼 떠나라. 네한테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너가 실력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존경을 받을 것이고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자꾸 지금 불만을 하고 있다면 너는 실패한 거니까 빨리 떠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모순을 내한테 보여주는 것은 해결해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순밖에 없고 잘된 게 한 개도 없어. 하나만 바르게 이 모순을 잡아준다면 이 세상이 당신을 받을 것이야.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한테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와 있다. 우리는 실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회를 나무래서는 안 된다. 사회는 이때까지 논리로 자기 논리로 펼치며 살았던 사회가 70%가 되니까 전부 다 모순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했고 실력을 갖춘 거예요. 이 세상에 홍익 인간들이 바르게 등장을 하면 이 모순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법을 생산하는 것이다. 천하의 기회는 우리한테 다 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이끌 것이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내가 만들 테니까 내 자리에서 불만이 내가 참을 수 있는 도가 넘치거든 빨리 떠나야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면 이것이 내 공부니 공부로 소화를 하면 이것은 달라진다. 이해 갑니까? 네.